안녕하세요, 저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힌디를 알려드릴 건데요. 힌디 단어 여섯 번째예요. 저번에 잉야를 했었죠? 이번에는 그걸로 단어를 만들어 볼까요? 뜻이라고 써요, 뜻을. 백은 커버. 커버. 아니면 한국말라면 커버를 잘 몰라가지. 커버를 뭐라고 하죠? 가림대는 아닌데. 뭐라고 해야지? 영어로만 쓸게요. 한국어로 커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찰. 걷다. 걷다. 이거 맞나요? 걷다 할 때? 걷다 할때 맞나 이게? 이거 걷다 맞아요? 걷다 스펠링이 뭐죠? 한국말로. 걷다 한국말로 어떻게 써요? 까먹었어. 아, 이게 더 이상한데? 뭐지? 다시 발을 정확하게 해줬어요.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.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. 블락. 속눈썹,
제가 하나 알려줄게요. 조안 버니. 하다는 이 뜻이에요. 불에 타다. 불에 타다라는 게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book, journal, chan, block, journal을 알려드렸는데요.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럼 저 다음번에 더 재밌는 거를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안녕!